입추를 지나 처서가 내일인데 무더위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서 그늘 찾기 경쟁이 치열한데 그늘이라면 인도까지 주차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의 한 시장 인도가 형형색색 파라솔로 뒤덮였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막기 위해 우산까지 등장했습니다. 응달 안 하면 그냥은 못해요. 사람도 못 참기 힘들지만요. 이거 다 절단 나면 장사를 뭐 하나만 안 하는 게 낫지. 자동차도 무더위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뚜약 배달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 표면 온도가 70도, 내부 대시보드 온도는 90도 넘게 치솟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늘을 찾게 됩니다. 지상은 이제 햇빛 때문에 차가 많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좀 지하래 많이 되는 편입니다. 건물 출입구와 거리는 가깝지만 햇볕이 드는 주차장은 텅 비어있는 반면 거리는 멀지만 그늘진 곳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인도 위라도 그늘만 있으면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다 대신. 그늘진 주차장을 찾다 보니 세차장들은 한 명이라도 더 손님을 끌기 위해 그늘막을 설치했고 한 대형마트는 지하 주차장은 고객들에게 내주고 직원들은 지상에만 차를 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1층이 먼저 만차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지하 1층 주차장이 먼저 만차가 되고 사람 차 할 것 없이 긴 더위에 지쳐가며 시원한 그늘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